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머, 밥까지 먹여. 아유, 아유. 어메메. 아, 애기 먹으라고. 어머, 진짜, 진짜로 주시네. 애들 못 먹어. 엄마만 드세요, 응? 안 먹, 안 받아. 그래, 엄마만 먹어. 할머니, 그 애기가 누구라고요? 우리 딸. 우리 딸. 딸이에요, 할머니? 딸은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응? 내가 딸이요. 우리 엄병아네. 앞에 진짜 딸이 있는데. 그때가 2011년도 1월이었어요. 치매 초기라고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횟수로 올해가 14년 차인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아마 그 전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어머니는 지금 15년이 넘었다. 큰딸 이름이 뭐야? 큰딸 이름은 정하고 둘째 딸은? 둘째 딸은 정옥이고 셋째 딸은? 셋째 딸 안 없어. 첫째 딸이 정미 아니야? 아, 몰라.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딸도 기억을 못하시네. 넌 여기 와 살아? 그럼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지. 아닌데? 우리가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어떡해. 너무 슬프다. 어, 얘도 될 거야, 이래. 아니야, 왜 이렇게 이쁜 애기를 갖다가. 아니, 입에 누가 잔뜩 해. 묻었어. 아니야, 내가 묻으면 이따가. 얘는 엄마가 시켜, 빨리 와. 그래. 빨리 왜 입이 꺼지자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해, 나한테 왜 이렇게 빨리 와. 깡, 깡, 깡. 뭘 이렇게 잔뜩 줬어. 아유, 구석구석 떼끼느라고 어떡해. 이거 가져. 내가 가져갈란 게. 아니, 얘 잠깐만 줘봐. 세수 다시 해야 돼. 다 먹었냐? 응? 야, 다 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챙겨서 먹이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면 귤, 과일, 어릴 때는 초콜릿 막 입안에 들어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거의 매일 보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치매 걸려도 그 모성애는 계속 남아있다고 하니까. 본능이 남으니까. 뭐가? 울지 마, 응? 아가. 일단은 좀 평온해 보이긴 한데요. 그 혼자 있으면서 쉬지는 못하고 저렇게 청소해야죠. 뭐 뒤치다꺼리 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따님이 참 정성이 대단하다. 나오네. 어디 가시지? 어머나. 어디 가셔? 어디 가셨지? 엄마 화장실 갔어? 엄마. 엄마 화장실에 있어? 여기서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어요. 집에 간다고. 할머니 집은 어디셔? 오, 다행이다. 저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네, 이러고 어디 하염없이 어디를 가시는?
엄마! 언제 나왔어? 언제 나왔어? 하여튼 멀리 안 가셔서 다행이다. 저렇게 고집을 피우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으로서는 난감하죠. 나 자고 있는데 엄마 혼자 나가면 어떡하냐? 나도 자고 있었다. 어? 나도 자고 있었어.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이제 마셔. 엄마 나랑 생이별 할 뻔했어 지금. 아무데도 안 갔어. 엄마 지금 잠깐 나가고 내가 지금 데려왔잖아. 뭔 데려와요? 저러네. 아유. 그 여수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작년 8월이었어요. 졸음쉼터에 도착을 해서 엄마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 저도 엄마가 깊이 잠들었길래 저도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머니가 지금 옆에 계신다고 딱 보니까 엄마가 옆에 없는 거예요. 졸음쉼터 쓰레기장 CCTV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쓰레기장에 가서 비닐을 건져서 거기서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걸 막 담은 다음에 차가 없을 때 거기를 싹 건너가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차에 뒤에 태우고 잠그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랑 이동할 때는 반드시 뒤에 태우고 잠그고